네, 여기는 시내 경하역이고요. 오늘 일요일 벚꽃 축제 마지막 휴일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 저는 축제 와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축제는 처음 봤습니다. 네, 그 사람 구경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벚꽃은 활짝 만개했고요. 네, 촬영하기가 힘들 정도로 정말 사람이 많아서 그냥 사람 구경, 벚꽃 구경 이렇게 하는 식으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예, 저도 나름 이렇게 좀 컨셉 갖춰서 왔는데 와, 사람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사람이 많아요. 예, 그래도 열심히 한번 최대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몇 살이니? 이름 뭐야? 예? 얘는 뭐예요? 데르요. 헤루? 데르. 데르. 네. 안녕. 둘 다 멋진 품품이다. 진해 벚꽃이 유명한 줄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은. 다들 굉장히 갈증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사진을 당최 찍을 수가 없고 그냥 사람 구경한다 생각하고 오시면 됩니다. 벚꽃이 완전히 만개한 것 같진 않은데 주말이 이제 이번 휴일에 주말이 볼 수 있는 휴일이어서 더 그렇게 복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오시면 벚꽃은 충분히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까지고요. 축제는 내일까지고요.
여기는 수영 벚꽃입니다. 이렇게 축축 쳐져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이제 사람들이 또 좋아해서 여기도 굉장히 포토존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나 일반적인 벚꽃과 달리 수양 벚꽃은 이렇게 푹쪽 이렇게 아래로 처지는 매력이 있습니다. 짠! 예, 저는 지금 진해 경화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3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벚꽃축제 우리나라 최대 벚꽃축제인 군항제는 내일까지인데 오늘 이제 휴일 마지막 날이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람 구경도 하고 벚꽃 구경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루를 보냈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이제 내일부터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벚꽃이 진해에 아직 많이 피어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못 오신 분들은 그 시간 이용해서 와서 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해에서 군목을 꿈꾸다의 남해몽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